예. LA 총영사관, 애리조나 한인회장, 우리 정부가 기증한 마스크 1만 장과 구호물품을 미국 나바호족에 전달했다. 2차 세계대전 암호통신병으로 활약했던 나바호족은 원주민 중에 가장 많은 종족으로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3개주에 거주하고 있다. 나바호 중에는 800명이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는데 현재 18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자스. 암호통신병으로 활약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통신병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물품을 전달하는 이런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나바오 국기도 있습니다. 자치구. 자, 그래서 암호통신병으로 이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나바호 코드 토커스 딕셔너리. 자,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손을 딱 멋지게 폼 한번 잡았습니다. 탁, 어? 이쑤시개도 입에 딱 꽂고 아주 그냥 막, 이게 지금 맥아더 장군입니까? 자, 이렇게 지금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은 막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총 해봐야 20, 암호책이 총 해봐야 뭐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그냥 뭐 얇습니다. 그냥 통신병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투게더 타빌리 투게더 그죠? 이거는 뜻이고 이것도 뜻이고 근데 요거는 앞에 이제 그 암호인데 이 사람들이 암호를 나바오 말로 적었죠. 타빌리. 타블리가 우리말로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할때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나바오 저 어려운 그 인디언들에게 지금 원주민들에게 아주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아주 이름과 딱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따빌흐. 타빌르. 한국말로 따브로, 더브로. 기가 막힙니다. 참, 나바호, 이거 참. 이거는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름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더브로. 자, 그냥 막, 우리 그, 저, 고구려 위쪽에 그 추운 지역에 살던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선조들이 넘어갔습니다. 얼굴이 다 그냥, 그렇게 뭐,